예, 오늘은 무료입니다. 무료요? 예. 오늘 웬일이야? 오늘 잘 왔네. 오늘 문화의 날이라고요. 아, 그래요? 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체온 체크하시고 여기 한 번만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에요. 어, 그래요? 그날은 모든 고궁이 무료입니다. 15시. 근데 찍으려면 저 앞에서 여기 입구부터 찍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응? 아이, 그거 언제 또 갔다가 내려가면 찍는다고? 편집하는 거니까 뭐. 이건 수영장인가? 연못이 수영장이야. 아, 몰라. 왕궁에 수영장에서 연못이지. 여기. 이게 오래되니까 지금 어때도 그런데. 아, 참. 뭐냐, 저기 코로나 검사실 저기 그 증명서 있어도 이런데 무료 많던데. 할인되고 무료고 그러던데. 그 앞에 뭐 글씨가 없어. 딴 데는 다 명판에 글씨가 있는데. 무슨 문, 뭐. 글쎄요. 야, 옛날에 이걸로 잠궈놓으면 막 부시느라고 영화에 나오던 게 그건데. 이건 쓰레기 청소하는 건가 보지? 소각장이야? 어제 밤에 저 안에 불 때문에 열리 연기가 빠지는 거. 에이, 아니겠지? 쓰레기 태우는 것 같은데? 관리실이고. 아, 지도든지 LED로 이렇게 해서 나왔네. 남한산성도. 세계유산. 숙종, 영조, 정조, 철종, 고조까지. 군인이 돼서 남한산성에 오면은 최고의 군인 감방이 여기 있다는데. 여기 모형도 그대로 나왔네. 이런 걸 미리 좀 보고 갔으면은 덜 헤매지. 그건 여기 내부 같은데. 좌. 아까 좌정, 이 정전인데 아까 좌정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좌가 뭐. 이렇게 두 개 하나였던 것 같은데. 두 개였었어. 두 개였어? 내가 이 가운데서 까치 불러 그랬는데. 여기 남한산성 자체가 나오네. 간단하게 나가. 안에 물 있겠다. 아, 나오니까 시원하네.
여기 굴뚝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여기. 굴뚝 같아. 모래가 들어가네. 관리실 여기. 그쪽에는 불 있나? 안 갔겠나? 담이 낮아서 저 담치기 하면은 그치 담치기 너무 낮아 옛날 사람들은 쬐끔해서 그랬나 보네 근데 대리석 깔은 건 요즘에 깔아놓은 거겠지 옛날에는 대리석이 없었겠지? 요즘 거긴 한데 옛날에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돌 깔았으려나? 저렇게? 돌. 여기도 돌 쫙 각진 거 아닌 돌 큰 돌이자 큼적큼적하고 납작한 거 저런 돌 깔았겠지 뭐 저거는 뭐야? 저건 뭐라고 쓴 거? 어디? 여기 하우스 같은 거 그 사람 뭐야? 유리주의 아니야? 외행전 뭐가 있어? 발굴 하는데 그냥 발굴 현장이야? 그때 당시에 이건 그대로 보존하는 거구만 이게 공기하고 습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막 망가지고 부식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떨어지면 깨져갖고 저기 끓는 거 저기가 아군이었나 보네 그러니까 이 자식들 이거 고발감이다 이거 여기 지금 습기하고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물 떨어지고 그러면 야 뭐 칸이 다 돼 있어 그게 말이야. 일장각이야? 야, 한문을 저렇게 써냐. 결국 일장각은 맞는데, 저, 이게 저, 일자가 어디 이 일자야? 야, 이거, 네. 일자 맞지, 뭐. 네모에다가 사람 인자, 그 네 자가 있단 말이야. 그거 난 그거를 착각을 하는데. 이 채, 이 글씨 채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강주부 우수가 사용하던 건물이네. 일장각. 여기 청량산이 여기인가? 청량산에 다른 이름인 일장산을 건물의 이름을 한 거. 여기 청량산인가 보네? 그런가 보네. 청량산, 일장산. 저건 열 화재 감지 카메라인데 저거 열 감지 카메라 아 큰일 하니까 그 글씨 좀 써놔야지 가운데 청자 아닌가? 네, 청자, 청자인지, 청자인지.
내 형제? 여기서 왕이 왔대네. 응? 왕이 자신들이 들어오더니 상궐의 형제는 왕이 짐을 자던 여기서 청나라 쳐들어와갖고 그럴 때 여기서 살았던 게 아니야. 좌덕당 저기는 여자들 있을 땐가? 이게 저게 문제다. 안 앉는다 저거. 승당, 좌승당, 좌? 좌짱가? 어디 컨닝을 어디 해놓나? 저기 있네. 좌승당 맞네. 참 이제 한자 하나도 제대로 모르겠으니 중학교 때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다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좌성당 명성 명성이지 저거? 성자 감자도 저런 게 있잖아. 그것도 볼 때 썼구나. 위? 저 위장가 이거? 그게 미자야? 명이 뭐냐 그럼? 그러네 미자네. 위정 살터야 살터. 그럼 표적지는 어디다 해놨을까? 어? 표적지를 저쪽에 해놨을까? 이쪽으로 썼나? 저쪽으로 썼나? 저게 진정이라 깎아는 거구나. 여기는 좌덕당 안방마님 있던 데인가? 좌덕당이네 여기.
이것도 한 30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아까보다 더 굵은데? 또 굴뚝이구나. 또 굴뚝이를 이렇게. 보니까 저것도 굴뚝이네. 들어가지 마세요. 아유, 참. 옛날에 참 이렇게 살았다는 게 이게 왕이 있던데요, 이게? 참. 말 그대로, 이거가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건 군수나 옛날 군수. 군수나 뭐 그런 사람들 그거보다도 뭐 못하네. 그지? 전자 왕 피나면서 살던 데잖아. 그러니까. 그니까 그냥 임시로 조그맣게 진 거지 뭐. 궁궐이야, 진짜 궁궐이 아니니까. 아, 저거 좀 똑같이 생겼나? 여기 조그만 집들이. 쫄따구들. 여기도 왜 불 때는 건가 봐. 자는 방은 여긴가 보다. 한쪽 나가. 딱 이름을 안 붙여놨어. 이거 붙여놨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네. 이건 창고인가? 그리고. 야, 그것도 제초 작업하느라고. 와, 이 나무가 오래됐는데. 이거는 한 600년 되겠다. 뒤로 바로 굴뚝이 있네. 막혔네. 돌아가야 되나? 갈 곳이 없네. 아니, 아까 여기 저 왕 있던데, 뒤는 굴뚝이, 저기 굴뚝이어도. 여기, 이거. 저기 굴뚝이야, 저거. 이쪽 올라온 거. 저기 굴뚝이더라고. 그지? 있을까? 여기 저기 수락관이나 그렇겠네. 옹점들이 잡아나, 한여들이 잡아나. 한여들 보면 굴뚝이 잘 들어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여기를 지키는 건 카메라가 지킨다. 뭐야? 달려네. 더 달려네. 이건 뭐 원숭이 대장 아니야? 저 지금 뒤가 호랑인가? 다 틀린 짐승인가? 뒤에는 용이야? 글쎄. 앞에는 사자인가 그러면 사자 어린가? 수염인가 보면은. 아이고 심이 좀 안 짜. 아이고. 아이고. 아, 다리야. 저기 왕이 있던 데면 여기서 업무 보는 데인가? 업무 보는 데가 어디야? 업무 보는 데 여긴가? 전 대전님은 여기서 업무 보고 자러 올라간다. 외행전 여기야 아까 찍어놓은 거 왕이 뭐 병사한테 음식을 베푸는 곳이야? 아유 힘들어 내려가야겠다. 저건 또 뭐가 있나? 아 그래? 화장실 저렇게 잘 지어놔서 여기 궁궐 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는 거기서 사용해야지. 수고하십시오.